안녕하세요. 시범공부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한국사 기출 OX 퀴즈 3편 3국의 성립입니다. 화장실, 버스, 지하철에서 그리고 잠자기 전 복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제는 부여씨를 성씨로 삼음으로써 부여계 통임을 드러냈다. 와우. 건국신화에서 비류와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와우.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백제 초기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압록강 유역의 부여 장군촌과 같은 양식이다. Nope. 고국 원왕은 재상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구휼책인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Nope. 소수림왕은 전진과 수교하여 대외관계를 안정시키고 윤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강화하였다. Wow. 광개토 대학릉비는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Nope. 광개토 대왕은 북으로 거란, 숙신, 후연, 동부여 등을 격파하여 요동과 만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와우. 장수왕은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은 뒤 서울 북한산을 순행하고 이를 기념하여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Nope. 광개토 대왕 능비에는 고구려 건국신화,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그리고 수묘인에 관련한 기록이 새겨져 있다. 와우. 광개토 대왕은 후연, 거란 등을 격파하였으며 평양성으로 천도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Nope. 광개토 대왕은 신라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Wow. 무령왕은 양으로부터 사지절도독 백제제군사 영동대장군의 직호를 받았다. Wow. 3세기 고위왕 때 육좌평 16관등제를 설치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였으며 윤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와우. 근초고왕은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고국천왕을 전사시켰다. Nope. 신라 소지왕 때 백제 동성왕과 결혼동맹을 체결하였다. 와우. 무령왕릉 지석은 후왕, 외왕 등의 명문을 통해서 백제와 외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Nope. 4세기의 무령왕은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맺고 22담로에 왕족을 파련하였다. Nope. 6세기에 신라는 우산국을 정복하고 경상도 북부와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Wow. 6세기 초 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Wow. 백제 성왕은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기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치려다 관산성에서 전사하였다. Wow. 버풍왕은 윤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으며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Nope. 단양 적성비에는 버풍왕의 윤령 반포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Nope. 신라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Wow. 백제 무령왕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Nope. 백제 성왕은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 정비하고 수도를 5부로,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Wow.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진에서 승려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으며 백제는 눌지왕 때 동진에서 고승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하였다. Nope. 백제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Wow.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가 도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Wow.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라고 낮추어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Nope. 삼국의 한강 유역 쟁탈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비석은 북한산비, 백두산 정계비, 중원 고구려비이다. Nope.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국상으로 채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Wow. 고구려 소수림왕은 형제 상속이던 왕위 계승을 부자 상속으로 바꾸어 왕권을 강화하였다. Nope. 신라의 버풍왕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왜구를 격퇴하였다. Nope. 신라의 내무랑은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대수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Wow. 백제의 계로왕은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빼앗겼으며 고구려군에 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Wow. 울진 봉평 신라비는 이 지역에 발생한 중대사건을 처리하고 관련자를 처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와우.
고구려 미천왕은 중국 대륙의 분열 상황을 틈타 낙랑군, 대방군을 점령하였다. 와우. 백제 동성왕은 신라 왕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 나제 동맥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와우. 고구려와 수해 전쟁은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와우. 울진 봉평 신라비는 신라 버풍왕 때 14명의 귀족과 회의를 열어 죄를 지은 이에게 형벌을 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와우. 낙동강 하류 변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소국이 성장하여 3세기경부터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정기가야 연맹이 형성되었다. Nope.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주로 낙동강 하류 및 그 지류인 남강 주변에 위치하여 수상교통을 활발히 이용하였다. Wow. 6세기 초에 고령의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Wow. 연개소문은 당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Nope. 고구려는 수, 당과의 거듭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국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라를 압박하였다. Nope. 김해지방 가야 세력은 철의 생산과 벼농사의 발달 및 해상교통의 유리함에 힘입어 정기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잡았다. Wow.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육두품 이하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위제도라는 일종의 특진의 길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Wow. 고구려는 왕족인 고씨와 오부 출신 귀족들이 지배계층으로 연합하였다. Wow. 신라의 관등은 복색제와 연관되어 공복의 색깔도 관들에 따라 삼색으로 구분되었다. Nope. 삼국의 지방행정조직은 그대로 군사조직이었으므로 지방관은 곧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Wow.